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음파와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초음파 레이더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때 서버모터가 각도를 이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초음파가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주위에 있는 사물이나 아니면은 장애물을 이제 인식을 해서 프로세싱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초음파 레이더를 그려줬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세싱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아두이노만으로 초음파와 그리고 모터로 거리를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거리 측정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거리 측정기 만든 것을 직접 한번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거리 측정기 만들어진 게 있고요.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에 미리 말씀드리면은 0에서 1m 사이에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지금 여기 있다는 거는 한 65cm에 뭐가 있다는 거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초음파 센서가 예전에도 설명했다시피 난반사 돼가지고 이렇게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조금씩 움직이죠. 예. 지금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한 0에서 30cm 정도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연결해서 프로세싱이 없더라도 이렇게 계기판을 이용해서 앞에 장애물이나 벽과의 이제 거리를 바로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거리 측정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이제 관련해서 부품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초음파 레이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서도 이제 3D 모델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URL대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은 지금 분홍색으로 몸통 부분이 있죠. 머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몸통 부분이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계기판에 해당되는 것. 계기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 하셔서 3D 프린터로 뽑아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3D 프린터가 없으셔도 계기판이나 이런 거를 종이 박스 같은 걸로 이제 반원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지금 3D 프린터로 뽑으면은 이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왼쪽이 이제 분홍색이 거리 측정기 몸통이고, 오른쪽이 거리 측정기 계기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냥 이건 분홍색, 이건 하얀색으로 출력을 해주었고요. 다음으로 그 몸통 부분에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딱 홈이 딱 맞도록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초음파 센서에서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랑 여기랑 홈이 맞도록 딱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글루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가운데나 이쪽 주위에다 글루건을 해서 초음파 센서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위에 서브모터를 고정시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나사로 조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있긴 있는데 나사로 이렇게 조이면은 그 위에 이제 계기판이 안 끼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 나사로 이제 서브모터를 고정시키지 마시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서브모터를 고정시켜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서브모터를 고정시켰으면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서브모터 축을 끼기 전에 미리 이제 계기판을 끼워 주시고 그 다음에 축을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살펴보시면은 서브모터 하나, 초음파 센서 한 개가 필요하고요.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초음파 센서는 지금 트리거 부분 2번, 3번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9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브레드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전원이랑 그라운드를 여기다 꽂은 다음에 세로로 열을 통해서 이제 전원이랑 그라운드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브모터에 해당되는 전원이랑 그라운드 그리고 여기 초음파 센서에 필요한 전원이랑 그라운드가 이렇게 서로 공유하도록 브레드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정확히 하셨다면은 방금 보시고 이 사진처럼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미니보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하프 사이즈 보드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여기 보시면 미니 브레드 보드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초음파 센서가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브레드 보드를 또 사이즈가 딱 맞아서 이렇게 딱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전원을 USB로 연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9V 배터리로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전원은 USB 전원이 아니라 9V 배터리로 사용하면은 서브모터랑 초음파 센서랑 할때 전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외부 전원을 따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전에 레이저건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 넣고 얘를 좀더 이제 어디다가 박스 같은 데다 포장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거리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간 아두이노 코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살펴보시면은 먼저 이제 서버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버 라이브러리를 선언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와 관련해서 트리그, 에코, 매크로 상수로 2, 3 선언했고, 그 다음에 서버 초기화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음파 센서를 많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트리거 핀을 출력, 에코 핀을 입력으로 설정했고요. 다음에 이제 서버를 제어하는 핀을 어태치 명령으로 해가지고 9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초음파 센서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로 트리거 핀에서 발사한 다음에 여기서 펄스 인을 통해서 값을 받아서 이제 거리를 재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타임아웃에 5800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전에도 사용했다시피 지금 거리가 이제 1m 범위 내에서만 거리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고 나누기 58로 이제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죠. 그럼 디스턴스에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이제 맵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0에서 100을 이제 디스턴스 0에서 100 왜냐면은 1m니까는 이 디스턴스의 값의 범위가 0에서 100이겠죠. 그것을 다시 180에서 0에 해당되는 범위로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180에서 0인 이유는 계기판이 왼쪽에 있을 때가 180이고 오른쪽에 있을 때가 0이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80이 아닌 경우에만 이제 서버가 작동하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펄스인을 사용했었을 때 0이 반환되면은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실패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스턴스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 맵 함수에서 그 0을 다시 180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각도값이 180이라면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180이 아니라면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그때 움직이도록 한 다음에 서버 각도를 설정해주고 각도 변하는 것을 기다리게 해서 0.1초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이제 계기판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손으로 앞에서 이렇게 가리면은 거리가 증가하다가 한 20에서 30c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갈수록 움직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움직이다가 딱 멈추고 안 움직이는 경우에 딱 보시면은 이제 거리를 인식하다가 실패했으면 움직이지 않고요. 거리를 제대로 인식했으면은 예, 움직이도록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가 어느 정도 난반사하기 때문에 서브모터가 이렇게 마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이번 시간은 이제 초음파랑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거리 측정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LCD를 연결해서 그 수치가 이제 눈으로 숫자로 보일 수 있도록 한번 그런 것도 해보시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 USB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3D 모델이 자그마한 미니 브레드 보드도 넣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V 배터리를 연결해서 이동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한번 변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